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AC 예제 실습 4강 공조 시스템 제어 심화편 2편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공조 시스템 제어 1개짜리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는 공조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바이패스 회로를 BAC로 구현했다 라고 봐도 무방하라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뭔가 좀 커다란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 개짜리가 아니겠죠? 한 개짜리가 아니고 뭐한네 개, 많게는 여덟 개, 뭐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확장한 개념. 전에는 뭐 목표 온도가 지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모터도 하나고 뭐 입구도 하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래가지고 뭐한 개만 확실하게 제어만 하면은 외부 온도로 변경이 되든 뭐 어떻게 변경이 되든 크게 상관없이 잘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변수도 좀 늘리고 제어할 수 있는 측면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또 심화로 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E 언더바 액티브 언더바 2번 이었죠? 3번 액티브 3번 3 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직도 감기가 덜 나가지고 기침이 조금 나와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뷰로 이동하시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add new device 컨트롤러는 뭐1200, 1500, 300뭐 상관없습니다. 편의상 1500 151-2번에서 두 번째 거 최신 버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이라고 하니까 지금 TIA V14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이제 추가되는 중점 사항이 이제 드라이브 쪽이라서 그쪽 관련된 거 이외에는 완전 똑같습니다. 뭐 파일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차차 V14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창으로 이동해서 DIDO 편의상 편리하게 그냥 만들겠습니다. DIDO, DIDO. 이렇게 두개 집어넣고요. 010123번 해서 어드레스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고 끝낼 거면 제가 공조 시스템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Add New Device 라고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놈들 중에서 지금 여기 나오지 않네요. 네트워크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뷰, 네트워크 뷰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입니다. 요 디스 아이오 요 놈에서 ET100SP라고 하는 놈을 꺼내보겠습니다. 플로피넷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플로피넷 ST로 하는 게 제일 보통이니까요. ST로 꺼낼게요. ST를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ET200SP입니다. 요놈 꺼냈고요. 요놈 하나 더 꺼냈습니다. 즉 컨트롤러가 따로 있고
여기서 통신 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외부 IO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디바이스 뷰로 넘어가서서 IO 디바이스 1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커뮤니케이션 모듈 요 ESD200SP의 기본이 되는 유닛이 뜹니다. ESD200SP CPU라고 뜨죠. 네, CPU는 필요 없죠. 이미 여기 커뮤니케이션 모듈이 있고 모든 제어는 PLC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I BA와 ST 두 개가 있는데 BA 같은 경우에는 급이 좀더 낮은 거고요. ST는 보통 SF나 SH는 좀더 위에 거, 이것도 좀더 위에 거, 스피드,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 V24의 HF 이렇게 하나 꺼내고요. 그 다음에 DO에서 8점에서 ST 여기 있는 요 놈입니다. 또는 뭐 HF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HF로 하겠습니다. ST, BA, 그 다음에 HF, 요 차이가 뭡니까? 접점에 붙고 떨어지는 속도의 차이입니다. 신뢰도 차이. 아슬아슬하게 천천히 붙는 신호가 있다 하면은 BA 같은 경우에는 씹힐 수도 있고요. ST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익힐 수도 있고요. HF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익습니다. 요 차이입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꺼내놓고 그래서 프로퍼티로 가신 다음에 요놈 클릭하시고요. 포텐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텐셜 그룹 요것도 클릭해 보시면은 포텐셜 그룹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렇게 포텐셜 그룹이 있는데 요 포텐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건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실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조금 설명하기가 그런데 간단하게 다크베이스 유닛인지 아니면 라이트베이스 유닛인지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라이트베이스 유닛일 경우에는 현재 전원이 스타트 지점입니다라는 뜻이고 검은색 다크베이스 유닛들은 다 그냥 중간중간에서 그걸 여기서 연결해 나가는 연결고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스타트 지점이고 이걸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IO는 100번으로 하고요. 100번. 그다음에 디바이스 2. 똑같이 DI 8점의 하이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게 어디 적혀 있었는데 제가 또 까먹었네요. 하이 퍼포먼스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두개 꺼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 밥 변경해야겠죠? 이놈 한 200번 이렇게 알기 쉽게 변경하겠습니다. 변경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확인하시고요. 네트워크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여기 IO 쪽에서도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놈들이 있을 거고 이쪽 DI 이쪽 하나랑 IO 디바이스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 어사인이라고 합니다. 요 그룹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어사인 디바이스 네임을 하면은 실제로 꽂혀만 있다면, 요놈은 원래 업데이트 리스트를 했을 때, 여기에 리스트가 뜨고, assign name을 클릭하신 다음에, 클로즈를 해야지, 요 구성이 인식이 됩니다. 요 구성을 한번 해놓으면은, 절대 끊으시면 안 돼요. 실제 물건에서는. 요 토폴로지 뷰를 봐서, 실제로 꽂혀있는 거를 막 이렇게 궁금해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손안 대도 됩니다. 네트워크 뷰만 손 대시면 충분하거든요. 요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PL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상으로
현재 제어부가 있는 요 CPU는 현재 가운데에 있고요. 주 전원이 있는 곳, 모든 모터들을 돌리는 곳에 요놈이 존재하고, IO 디바이스는 현장에 꽂혀 있는 센서들을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모듈이죠. 요놈을 왜 쓰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IO 디바이스 왜 쓰는 거예요? PLC에서 바로 센서로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PLC가 있습니다. PLC. 그리고 여기에 100m 거리. 여기서부터 100m 거리를 지나서 여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 센서가 있어요. 근데 센서가 한 개? 아니요. 이거 한 50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50개가 있어요. 그러면 PLC부터 센서 위치가 다 50개가 다 100m 넘는 곳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100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길이 100m에 달하는 센서들을 다 PLC가 있는 곳으로 접점을 모으면 10m만 지나가도 전력은 엄청나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특히 24V 시스템에서 10m만 넘으면 전압은 툭 떨어져요. 한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은 18 이하. 보통 24V, 그러니까 PLC가 ON이라고 인정하는 볼티지가 한 16V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18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점점 위험한 거죠. 근데 100m 단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신호들 다안 가요. 뭐 똑바로 절대 못 가죠. PLC가 있는 곳을 땡기면 되지 않나요? 이쪽 방향에도 뭐가 있는데 땡기면 얘네들은 아예 다 버리는 건데? 그렇다고 일로 가면 또다 버리는 거잖아요. 방법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IO 디바이스입니다. IO 디바이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센서 입력을 다 받고, 여기다가 IO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센서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PLC와 PLC 사이에 는, 한 가닥의 통신선만 가는 겁니다. 통신선은, 리피터나, 아니면 뭐, 케이블 자체에 아주 특수한 보호 필름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경우, 리피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계속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 거리도 거뜬합니다. 한 가닥이잖아요, 한 가닥. 방금 200가닥에 달하는 걸 PLC 다 꽂고 앉아있는 바보 병신은 진짜 한대 맞아야죠, 진짜. 근데 요거는 한 선, DP나 PN, 선 하나. 하나만 꽂으면 다 됩니다. 요게 IO 디바이스를 쓰는 이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뭐, 이거 아니어도 요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구적으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바보짓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 쪽에서 기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무빙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게 많을 경우에는 이런 전기 조선 같은 게 무빙으로 아주 작은 스퀘어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선이 다 끊어집니다. 근데 통신 케이블 하나를 그냥 무빙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상관없죠. 애초에 뭐 통신 케이블을 무빙으로 만드는 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IO 디바이스입니다. IO 디바이스. 이렇게 해놓고 오비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저번 문제랑 똑같은데 센서가 두 개, 그리고 모터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공간에서 문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모터 돌아가는 팬이 두 개. 히팅하고 쿨런트가 둘다 된다는 소리죠. 요 구멍에서. 센서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 1고대고. 여기 센서, 그다음 여기 센서죠. 그다음 요 공간 안에 있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현재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요거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add new block 펑션으로 똑같이 AAA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obi1 다시 돌아와서 AAA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AAA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열어볼게요. 문제가 여기 있네요. 네. 기온은 0도에서 20도 또 유지할 겁니다. 그다음에 MW 가상의 온도 MW 200을 또 유지합니다. 0에서 20도를 유지할 거고요. MW 200의 워드 값이 0에서 마이너스 20도 이때 232767에서 40도입니다. 적정 온도는 10도로 정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의 이야기는 두 개씩 있다는 거죠. 쿨링 두 개, 히팅 두 개, 좌우가 있는 거죠. 좌우.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은 적정 온도를 10도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10도로 정한 게 아니고 유저가 입력한 값을 적정 온도로 입력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변수는 뭐 이번에는 좌우 변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MW200의 값이 0에서 마이너스 20도고 0일 때 마이너스 20도, 32767일 때 40도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저번에 만들었듯이 add요걸 하기 전에 요걸 넣어야겠죠? 저번 주에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은 지금 뭘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클럭 메모리 활성화 시키고요. 0.1초당이죠? 0.1초당. 0.1초가 몇 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0.01. 1Hz가 1초, 10Hz가 10분의 1이죠? M0.0. Clock 10Hz. M100.0을 집어넣고, 요놈을 리네임 태그 해서 1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이 100씩 더해지죠? 100번. 그 다음에 MW200이라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int MW200 리네임 태그 해서 메인 템프 하고 입력하죠. 이렇게 하면은 저장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0.1초마다 펄스를 튕겨주어서 100씩, 100씩, 자기 스스로 1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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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씩 올라간다는 소리죠. 저번에 했던 거랑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현장에 가까워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는 이제 공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기능 등을 살짝 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스타트 서치 한번 하시고. 익히면 로드. 컴파일 컨피그레이션 돌아가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경고는 프로텍션 관련된 경고 하나 떠 있고요. 바로 로드. 프로텍션 레벨에 관련된 경고를 하는 건데 저희는 뭐 비밀번호를 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걸어보면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16진수 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피넷시심을 확장해서 심 테이블 들어가 봅시다. 심 테이블로 들어가서 어드레스에다가 MW200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데시멀로 변경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끄고 그 다음이 해야 될게 변경하는 거죠. 이게 컴포전 들어가 보시면은 스케일X와 노멀라이즈 먼저 꺼내고 그 다음 스케일러스 꺼내고 그 다음에 민맥스 몇으로 할까? 0에서부터 MW200 들어오고요. 32767 집어넣고 int 2열 2열에서 int 그다음에 내려가지고 템포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템포 01 템포는 리얼입니다. 리얼. 다시 올려볼게요. 템포 01. 집어넣고,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에서부터 40이네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40까지. 나가는 값은 MW202. 이렇게 해서 리얼 템프 이렇게 만들게요. 다운로드 하고 로드 볼까요? 값 MW202 집어넣으면 값이 지금 마이너스 값이다 보니까 저렇게 떴는데 마이너스 구간을 지나서 플러스 구간 즉 0에서부터는 마이너스 20부터 쭉 올라가서 나중에 40까지 지금 변경을 하는 거죠. 이제 MW202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만들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온이니까 뭐 가운데 있는 센서라고 생각하도 되겠죠? 가운데 있는 센서라. 만약 이렇게 만들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만약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왼쪽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왼쪽 센서.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좀 애매해졌네요. 가운데 센서. 일단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메인 센서. 가운데 있는 메인 센서라고 얘기하고, 뭐, 더 늘리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적정 온도 10도, 10도. 자, 적정 온도 10도를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온도는 팍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컴퍼러처에서, 0으로 하겠습니다. 0을 밑으로 내리고, MW202보다 10도가 적정 온도죠? 20도 넘으면 쿨링 유닛 돌아가고, 여기서 20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20도 넘으면 이놈이 밑에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20을 얘가 넘어버리면 20 넘어버리면 동작합니다. 셋 50.0 셋 됩니다. 20도 넘으면 쿨링 돌아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쿨링 유닛이 두 개가 있습니다. 쿨링 유닛이 M60.0 이렇게 해서 두 개. 쿨링 02 이렇게 해서 쿨링 유닛 두 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번이 왼쪽, 2번이 오른쪽. 20도 넘으면 쿨링 온도 바로 쿨링 동작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점 M50.0 쿨링 동작하고 최소 시간 있죠? 3초 동안 최소 돌아가야 되고 타이머 D-ON으로 꺼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캔슬하고 Add New Blur 저번에 알려드렸습니다. Total DB라고 DB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타이머 01 1번이라고 그냥 명명하고 IC 언더바 T 타이머 하고 해서 만들고요. 뷰 복사해서
10개만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10개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끄고 여기다가 글로벌 DB 타이머 1이라고 입력, 3S라고 입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접점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리셋 할거 미리 생각해 놓겠습니다. M60점이요. 요놈은 포탈 DB에서 타이머 1번의 출력이라고, 출력이 살고 최소 3초 돌아서 출력 산 다음에 몇도 되면 꺼져야겠죠? 몇 도. 여기다가 알기 쉽게 그냥 바로 달죠. 리셋 조건 하나 달아줍시다. 는 해가지고 10도죠, 10도. 10도 되면 리셋 하세요. 요거는 뭐 M40점이요. 이렇게 집어넣고 세터 템프 M40점요. M40점요. 이렇게 집어넣고, 난 60번, 여기 60번이네? 50번이 아닌데.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여기서 제가 바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 잘라서 붙여놓고, 요놈을 하나 더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가, M60.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개를 따로 나눠놨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조건이지만. 왜냐면 나중에 요놈들이 뭔가 다른 조건에서 동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어쨌든, 요렇게만 딱 해놓고, 이제 다운로드하면, 그럼 다운로드하면은, 로드. 모니터링. 이제 쭉 올라가다가 20도 넘으면은 10도까지 내려가고 다시 10도에서부터 20도. 계속 이제 무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성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진짜 돌아가요. 뜨거워지면 다시 내가 낮추고, 낮아지면 정지하고, 다시 시간 지나면 또 뜨거워지고. 그게 바이패스 에러죠, 바이패스. 그 정도만 만들어놔도 솔직히 돌아가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요 하는 거는 당연하죠. 이 깎는 거 저희 안 만들었잖아요. 원래 여기다 뭐 달았죠. 쿨링 유닛 동작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막 가상이니까 여기다가 0.1초당 마이너스 200씩 까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꼼짝을 안 하는 거죠. 이놈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놔야지. 마이너스 200 이렇게 붙여놔야지 동작합니다. 요놈도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M60.0
역시 센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네요. 아무리 봐도. 이놈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메인 템프라고 하지 말고, 메인 템프 1이라고 합시다. 1번. 이놈이 MW300. 이놈은 MW300. 해서 요놈은 메인 언더바 템프 언더바 2번 오른쪽 놈 템프 있는 놈고 왼쪽이 왼쪽 거 오른쪽 거두 개로 하고요. 그 다음 요놈도 쭉 복사해서 하나 더 추가. 그 다음 내려서 템프 2번 만들고요. 올리고 여기다가 템프 02번 2번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놈이 MW300 이놈이 MW302 집어넣고 여기다가 변경해서 리얼 언더바 템프 언더바 2번 이놈은 1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하나 더 있어야겠죠? 2302번 집어넣어서 요놈도 리워드 리네임 해가지고 1번이라고 명명하고 이놈은 M40.1번이라고 해서 리네임 센터 더바 템프 2번 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1번 거, 1번 거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되고요. 2번 거, 2번 거, 2번이었는데 3번 M100.2 리네임 3번 넣고 여기 MW20 302 MW300이네요. 복사 붙여넣기 변경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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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요렇게 요놈이 1번이 아니고 2번이죠. 2번 요렇게 해놓고 다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아이고, 시뮬레이터 또 눌러버렸네요. 다시 안 열리네? 다행이다. 열리네. 뒤에서 어쨌든 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죠? 또 내고 다시 올라가고. 잠시만요. 다시 눌러버려가지고 하나 더 켜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릴게요. 밑에서 정상 동작되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렉시만 되지 지금. 이중고. 캔슬. 얘는 꺼버리겠습니다. MW300 MW302 올라가서 10도와 20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구간을 막 바꿔놓은 거죠, 구간을.
근데 지금 막 가고 있죠? 와, 요거 때문이다. 여기 하나 더 없죠?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된 놈이 합쳐져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분리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2가 20일 때 템포가 돌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20대면 다시 내려가고, 얘도 20대면 다시 10도로 내려가고, 얘 지금 10대인데 계속 돌죠. 요거 M40.1 로 변경. PLC가 이래서 적정 한계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20대면 떨어지고, 10까지 떨어지고, 얘도 20대면 10까지 떨어지고. 이상 없네요.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요 쿨링까지는 된 거죠. 10도와 쿨링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다음 히팅. 히팅. I 0.0 누르면 외부 연결되어 뭐 강제로 10도로 변경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아까 10도 요거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10도 요거 요거. 요놈이 그냥 10도가 아니라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변경을 합시다. 여기다가 뭐 N10 MW10이라고 입력하고 유저 템프 10을 유저 템프라고 변경을 해놓게요. 그다음에 어이구 캔슬. 다운로드. 10번이 지금 0번이라서 0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쭉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0도까지. 갔다가 0되면 쭉쭉 다시 올라. 이거를 뭐한 15도 누르고 15도다 변경하면은 15도까지밖에 안 내려가겠죠? 볼까요? 20도에서 쭉 내려가서 15도 다시 올라. 우리 유저 일반인이 이제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10 변경해놓을게요. 여기 10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10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바꿀 겁니다. MW12 집어넣을게요. 이 부분. rename max temp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다운로드. 점점 값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MW12번. max value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한 25도다 정도로
지정을 해놓을게요, 미리. 지금 막 끝없이 올라가는 거잖아. 계속 지금 쿨링 돌면서 쿨링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영하 막 60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온도를 열심히 낮추고 있습니다. 쭉 낮추다가 10도가 되면은 풀리고 다시 올라가서 25도가 넘으면 그때 동작을 거꾸로 할 겁니다. 25도 넘는 순간 다시 내려올게. 어허, 요렇게 되는군. 요렇게. 다음, 히팅. 히팅 있죠, 히팅. 지금 근데 요렇게 해놓으면은 전체 통합 제어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두 개. 얘 똑같으니까. 실제로 에어컨이 통합으로만 제어를 할까요? 안 그러겠죠? 통합 제어가 아니고, 개별 유닛 조합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이제 한꺼번에 넣는 걸 생각하는 게 낫지? 통합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MW14.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2번. 다음, 연도, 유저 템프, 1. 그러면 MW 8번으로 더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언더바 템프 언더바 2번으로 변경. 이렇게 하면은 완전 개별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완전 개별. 좋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을 HMI로 만들게요.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헷갈리잖아요. 뭐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기록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9인치 HMI 하나 만들겠습니다. 캐시랑 연결을 하고요. 오케이. 넥스트. 색깔은 흰색 바탕으로 로고 이상 없이 전부 다 나오게 하고 한 개만 하겠습니다. 한 개만. 그다음 전거 다 꺼냈고요. 피니쉬. 위자드는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본으로 적혀 있는 문자는 버리고요. 이렇게 생긴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펜을 하나랑 펜을 두개 꺼내놓고 이렇게 해서 꺼내놓고 다음에 AA
봅시다. 메인 템프. 꺼내고. 다음에 요놈? 요놈이 아니죠? 아, 잘못 걸었네. 요놈이죠, 요놈. 요놈을 꺼내야지. 다음 요놈. 요놈하고 요놈 색깔을 파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요놈 애니메이션에서 비저블 설정 하고요. 태그는 왼쪽 거 bh 태그에서 원래는 출력 그 실제 출력 나가는 게 제일 좋죠. 일단은 쿨링 온, 쿨링 1번 요놈으로 만들겠습니다. 1일 때 비접 여러분도 똑같이 쿨링 2번으로 해서 1일 때 비죠. 태그로 들어가서 이게 또 그러네.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커넥팅은 좀 변경하겠습니다. 저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디 보자. 왜또 연결 문제가 또 생겼네요? 오프시에서 아웃풋 FC 아웃풋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비원에서 아웃풋 꺼내고요. FC2번 들어가서 M50.0 쿨링 돌면 이게 Q1.0 쿨링 봄 고, 이 접점에다가 M60.0 넣으면 Q 2.0이라고 하겠습니다. 쿨링 1번을 변경해서 1.0으로 바꿀게요. 요놈도 2번으로 변경. 이거 템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커넥션이 지금 이게 한 번씩 버그 같은 게 있어서 희한하죠. 네, 이렇게 HMI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 가고 있죠, 지금. 14. 이게 지금 값이 변경이 안돼 있으니까 막 가고 있는 거죠. 쿨링이 더운데도 이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끄고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그에서 쿨링은 20번. 지금 HMI 태그가 꼬여가지고 지울게요. 쿨링 이 2개가 지금 꼬였습니다. 지우고 다시 만듭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일단은 1시간이 지나서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